모년 모일 구법에 사문 아무개는 다가와 제철 음식을 차려 해동의 교주 원효보살께 공양합니다. 삼가 이치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도는 사람을 통해 넓게 퍼집니다. 풍속은 경박스럽고 시절은 야박해지니 사람은 떠나고 도는 망가졌습니다. 스승은 각기 자신의 종심만을 북돋우려 하고 제자들은 또한 보고 들은 것만을 집착합니다. 자언의 백본이나 되는 담론에 이르러서는 명상에만 집착하고 천태산에서의 90일간의 설법은 이관만을 존중하고 있으니 어느 한 구석 얻어서 본받을 만한 문장들이라고는 할수 있겠으나 두루 통한 가르침이었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오직 우리 해동의 보살이 성상을 함께 밝히고 고금을 자세히 살펴 백가이쟁의 극단을 화합시키고 한 시대에 지극히 공정한 논의를 세우셨습니다. 신통으로도 헤아릴 수 없고 묘용으로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먼지 속에 묻히더라도 참된 것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비록 빛을 감추더라도 그 바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명성을 중국과 인도에까지 떨치고 자비로운 교화가 이승과 저승에까지 미친 이유를 찬양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타고나기를 전행으로 어려서부터 불전을 좋아하여 선처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성사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묘한 말씀들을 오해하는 것이 아프고 지극한 도가 쇠퇴하는 것이 슬퍼서 명산들을 멀리 찾아다니고 없어진 전장들을 널리 구했습니다. 지금 계림의 옛절에서 다행히 살아계신 것과 같은 얼굴을 우러러뵈니 영취산 옛 봉우리에서의 첫 법회에 참석한 듯합니다. 여기 변변치 않은 공양을 빌어 감히 두터운 자비를 바라오니 굽어 밝은 귀감을 드리우소서. 대각국사의천이 분황사 원효성사에게 드리는 제문이었습니다.